엘리트 음악 교육 서울대 서정팀 하반기 설명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저희가 이 하반기에 어떻게 공부할까를 얘기해 보려고 오늘 이렇게 같이 앉았는데요. 자, 많은 선생님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하반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오늘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 뭐 상반기라 그래서 하반기라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것보다는 자기 마음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사실 하반기라고 해서 뭐 공부 방법 자체가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많은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면요. 특히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6월인데 괜찮을까요? 될까요, 선생님?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아직 6월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실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그만큼 더 효율이 잘안 나겠죠. 자신감만 자꾸 떨어지고 이대로 될까 하면서, 그쵸? 그 뭔가 비정비적하게 되는 것인데, 된다고 생각해야죠. 그쵸? 네,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이게 될까? 라고 생각이 드시면 되게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되게 만들면 네, 되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나는 내가 될까라고 하는 의문으로 끝날까? 무엇 때문일까? 공부하는 시간 때문일까? 공부의 효율 때문일까? 뭐 강의가 밀린 것 때문일까? 뭐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근데 그런 원인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다그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이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 상담을 통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무엇보다도 그 임용 공부하는 선생님들은 사실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공부하는 어떤 이렇게 시작점도 다르고 전공도 다르고요. 공부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너무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될까요 얘기를 하시면서 항상 같은 어떤 얘기를 많이 덧붙이시냐면 제 주위에 누구를 보면 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과 사실 비교할 필요가 없죠. 자신의 스타일대로 자신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 정말 내가 맞게 가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다 한다면 사실은 그 다른 선생님이나 그저 자신과 상황이 다른 그런 분과 얘기를 하시기보다는 저희랑 얘기를 하면서 상담 요청을 하셔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남과 내가 달라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의 상황과 자기 상황을 비교하지 않고 내갈 길을 먼저 가시는 거예요. 내갈 길을 간다. 그렇게 공부를 한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현재 상황, 나의 공부 수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하고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어려워하지 마시고 개의치 마시고 우선은 지금 내 앞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다라고 그럼요. 생각하시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날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과 좀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 그 홈페이지, 학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뭐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뭐 카페에도 얼마든지 질문을 남기시고 하실 수 있으니까요. 개의치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같이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서정팀은 강사가 둘이잖아요. 각자 맡은 영역을 열심히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 전문적인 눈으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나 아니면 상황이 비슷한 친구, 동료들하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과 얘기를 해서 자기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내가 할길 간다. 네, 자기의 이게 길을 간다. 자기의 길을 간다. 나만의 공부를 한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선생님,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줄수 있을까요? 저희가 첫 번째는 자기의 길을 간다.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네. 두 번째는 일단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뭔가 이 유려하게 뭐를 쓰고 뭐 굉장히 자세하게 뭐를 하나하나 알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기를 다지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출반을 진행을 하고 보고도 이제 보고 하는데요. 근데 보면 사실은 굉장히
아, 이거는 알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막상 문제를 풀면 또잘못 푸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건 사실 어떤 기본기가 충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임용고사 출제 경향들을 보면 정말 하찮거나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쓰는 걸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걸볼수 맞아요.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본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기본기를 다지는 것들은 결국 몇 단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정확하게 인용해 오는 거, 이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떤 문장을 쓰는 화려한 스킬이라든지 뭐 아니면 현란한 말솜씨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 네줄 안에 꼭 필요한 키워드를 정확하게 넣어야 하는데 이네줄 안에 정확한 키워드는 결국 그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면 그렇죠.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네. 기본기를 다진다. 기본기를 다진다.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흔히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냥 음악을 여태까지 공부해 왔으니까 그냥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정확하게 개념을 짚고 개념에 필요한 키워드들을 잘 챙기는 거. 네. 그게 가장 하반기에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희가 또이 시험이 시간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 네. 문제를 보고서 그 기본기에 해당하는 그 주요 개념들을 탁 떠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결국 그 기본기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기에 충실해야 사실 응용도 되는 그럼요. 것이니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기본기를 다진다. 아,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얘기를 할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문제도 풀고요. 그죠? 모의고사도 보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문제를 잘 푸는 방법, 선생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든지 뭘 잘하는 방법은 누가 뭘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라고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뭐,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네. 뭔가를 잘 해내는 사람들은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집어내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은 항상 포커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문제를 두루뭉실하게 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원하는 포인트들을 꼭 문제에다가 박아놓고, 이것들을 여러분이 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기본기가 돼 있다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그 출제자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파악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 어떤 해당하는 토픽에 대해서는 사실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낸 사람이 요구하는 그 부분이 딱 맞아요.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을 사실 알아보는 감각이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두 번째 말했던 기본기를 다지면 그 감각이 이제 키워지는 것이죠. 네. 네, 그래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하는 설명회를 좀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네. 저희가 제일 먼저 떠올렸던 것도 이런 것들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정 선생님하고 얘기한 것 중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를 제가 조금 정리해보면 네. 첫째는 나만의 공부를 하자, 나의 길을 가자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나의 길을 가자. 그 길을 가는데 확신이 없거나 불안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 길을 가장 잘 아는 사람과 상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네. 네, 두 번째는요, 선생님. 두 번째는 기본기를 다진다. 그렇죠. 항상 기본기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 어떤 해당하는 개념에 대한 그 주요 키워드들 여러분들이 잘 충실하게 숙지하고 익히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기본기가 됐다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는 거, 네. 어떤 의도였는지 파악하는 거 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수많은 문제를 만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는 거 그게 가장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 저희의 얘기는 거의 비슷한 얘기였던 것 맞아요. 같은데요. 네. 나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이 좀 안정이 돼야 되겠죠. 확신이 있어야 될 거고요. 네. 확신이 없는 사람까지 이 경쟁에 끼워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확신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 그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들은 기본기여야 된다. 이런 그렇죠. 거고, 기본기가 된다면 출제자가 무슨 의도로 문제를 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요세 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 여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잖아요. 선생님이 네. 여름이 덥기도 하고 좀 지루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 기간인데요. 이 여름 동안 사실은 뭐 앞에서 했던 하지 않았던 어떤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막 다른 특별한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렇죠? 자기의 길을 가면서 그저 매일매일 사실 충실하게 하는 것이 제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가 농담 삼아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더워지는 게 걱정이냐, 나는 다시 추워지는 게 맞아요. 걱정이다. 네, 다시 우리가 긴팔을 입게 됐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여름을 정말 치열하게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다시 긴팔을 입는 순간 우리의 시험은 코앞에 다가와 있을 맞아요. 거거든요. 그때 되면 여러분이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죠. 6월부터라도 열심히 할걸 그랬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지금이 이제 6월입니다. 이제부터 충실하게 하루하루 여름 동안에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자기를 좀 믿고 기본기를 잘 다지면 출제자가 의도한 바가 잘 보일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로 오늘 설명회는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하세요. 화이팅입니다. 네. 자, 서울대 서정팀에서 준비한 설명회 영상은 이 정도고요. 여러분은 보시고요. 아, 나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다. 두 선생님 중에 내 고민은 여기에 가깝다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눈높이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카페에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저희는 늘 매일매일 카페를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하고 있지만 등업 관리도 하고 맞아요. 또 다른 게시판에는 뭐가 써 있나 맞아요. 구경하기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카페는 철저하게 저희 둘이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화하고 자기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성심성의껏 마음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